탭을 가지고 있는 울산 현대고입니다. 반면 화천 정상고는 이 대진에서의 운이 지금 반대편 박스 안쪽까지 연결했습니다. 오른발 슈팅 들어갔어요. 신은영, 현대고의 신은영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이런 체력적인 핸디캡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신은영 선수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결승전을 향해서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가는 울산 현대고. 반대편 공간이 완전히 열려 있었고요. 지금 신은영 선수 오른발 강력한 슈팅 그대로 뚫어버렸습니다. 스코어 1대0 덮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에 울산 현대고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수비 뒷공간으로 흐른 볼 그대로 돌파 양다민 따냈습니다. 오른발 슈팅 공사가 있고요. 들어갔어요. 양다민의 추가골. 신은영 선수가 첫 번째 골을 터뜨린 지 7분 만에 양다민이 추가골에 성공합니다. 양다민 그리고 신은영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두 킬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비 뒷공간을 이용해서 조금 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양다민 선수가 정말 폭발적인 스피드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수비 3명을 제껴내는 끝까지 김가인 선수가 따라가 봤지만 여기서 신은영까지 넘어지면서 결국엔 놓쳤거든요. 양다민의 엄청난 집중력 그리고 공에 대한 집념 이번 장면에서 보여줬습니다.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 울산 현대고의 골문을 겨냥할 수 있을지. 오른발 슈팅 들어갔어요. 이나영의 원더골. 추격하는 골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나영. 네, 방금 굉장히 먼 거리로 보였는데 그 각도를 뚫어냈습니다. 이나영. 네, 4강전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이나영의 프리킥 그대로 뚝 떨어지면서 김지훈 골키퍼의 손에 맞고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나영의 추격하는 골. 스코어는 2대1이 됐습니다. 신은영 박스 오른쪽. 신은영 박스 안쪽까지 진입 살짝 내줬고요. 오른발 슈팅 들어갔어요. 양다민의 오늘 두 번째 골 그리고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양다민 선수 아크 쪽에서 그대로 아크 오른쪽 오른발로 꽂았습니다. 울산 현대고가 한 점 더 도망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3대0 3대1입니다 스코어는 3대1. 후반 67분 이나영이 오른발로 문전조 들어갔어요. 이나영의 프리킥 오늘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나영 선수 3대2로 바짝 쫓아갑니다. 이나영의 프리킥 오른발. 네, 지금도 한 번의 골로 연결시키기는 먼 거리였거든요. 네, 이게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나영. 스코어는 3대2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모르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화천 정상고 입장에서는 붙는 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